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대바람 새벽부터 나왔던 얘기 때문에 오늘 좀 뭐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저희가 또 VIP 체험기회도 드리고 있고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과 관련된 이유 매일 8시 반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 보내드렸습니다. 네, 화장품 보내드렸는데 최근에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또 매매 한번 해보시고 VIP 체험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VIP 체험에서 두 종목 청산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댓글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고 네,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울렸던 기사입니다. 애플카 완전 자율주행차 포기했다. 출시도 언제? 거의 뭐 3-4년 뒤죠. 거의 뭐 3-4년 네, 뒤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을 고속도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시기도 딜레이를 시켰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완전 자율주행, 우리나라는 제가 아마 오트렉스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완전한 자율주행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도로의 특징, 골목 어떻게 할 거예요? 골목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될 뿐더러 될 수도 없고 거의 뭐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어떤 회사도 완전한 자율주행을 꿈꾼다? 그거는 그냥 꿈으로 꾸시면 돼요. 그죠? 그냥 그거는 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뭐 엄청나게 뭐 망했다 이런 거는 제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이건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단순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시적인 지금 뭐 단기 뭐 악재? 단기 악재로 보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재료 소멸 같은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단기 악재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연출됐죠. 뭐 오버슈팅은 얘기 안 할게요. 추세. 그럼 여기가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고 딱 지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던 거 하나. 오버슈팅 때는 뭐 해야 된다? 오버슈팅 때는 분할 매도 해야 된다. 챙길 수 있을 땐 챙겨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슈팅 때는 뭐 한다? 그래서 이제 긁어 모아야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여기서 긁어 모아야죠. 만약 여기서 지지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지 반등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밀린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추세를 깨면서 거래가 막 터지면 여기서는 좀 주워 모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분봉 한번 볼까요? 근데 분봉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사야 된다? 라운드 피어건에서 사면 됩니다. 17,000원, 16,500원, 16,000원, 15,500원 이런 구간에서 나눠서 찍찍찍찍 사면은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시장을 확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뭔가 인기 있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테마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테마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오늘의 움직임 뭐 내일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저는 그것보다는요 확실히 내가 분석을 하고 이거는 좋은 종목이야 혹은 이거는 내가 분석을 마쳤어 끝냈어 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직함도 좀 필요한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뭐 체험이라든지 혹은 VIP에서 매매할 때는 웬만해서는 좀 포지션을 짧게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만 뭐 어쨌든 뭐 모트렉스를 가지고 단타를 친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단타를 친다 하다 물리신 분들은 뭐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자율주행, 뭐 모트렉스 이런 기업을 알고 계시거나 제가 건너 또 들었는데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CIS라는 종목 아시죠? 네, CIS의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있대요. 네,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뭐 성장성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뭐 이런 거에도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 많다고 하니까 모트렉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거래를 다 발생시키면서 물량 소화하고 가는 거 보면은 정말 거래도 많이 터졌을 거고 터졌고 앞으로도 더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 이제 타서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종목 선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문제 될 것도 없고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뭐 타이밍상 뭐 그냥 냉정히 말씀드린 건 재수가 없었던 거죠. 뭐 애플카에서 갑자기 뭐 저문양 저꼴로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은 1도 없다. 때문에 오버슈팅 분할 매도, 언더슈팅 분할 매수는 여전히 동일한 관점입니다. 네,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영상 댓글 마지막으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무료 체험 진행해 드리고 있고 무료 체험 신청하신 분들에서 해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정말 중요한 이슈들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이슈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